들어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금년 들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새해 2020년도에도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장이 빌그 축복을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축복을 비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자비를 말하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또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빌 때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신령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식구가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사랑으로 돌보시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택한 백성 우리 이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제사장들의 축복을 빈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그 물리치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으로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금년 한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는 것은 뭐냐면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은혜 베푸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춘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크신 관심과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의 빛을 비추신다 은혜를 비추신다 생명과 구원의 빛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운다 감춘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건 저주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또 잘못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 하루에 죽을 죄를 몇 번씩 짓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알지 못해서 그러지.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이미 간음한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포위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신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다 청산해 주셨다. 자기가 대신 벌을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일생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나 이렇게 볼 때에 내가 죽을 뻔 한 적이 수없이 많은데 전쟁에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사고 오염 병으로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죽을 뻔한 적이 많이 있는데 제가 금년 79세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내온 것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찬송가 460장에 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네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다고 해서 뭐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28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의 근용, 복의 근용, 그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것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려 가르쳐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그 구속.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구속의 은성을 우리는 항상 찬송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이도 이러기를 바라네. 저는 이걸 가사를 조금 변경해서 이와 같이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크신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이도 이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좀 저거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그것이 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 주시기를 빌라고 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 그 샬롬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죠. 평안, 평화, 강건, 이 모든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모두 합한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평강을 주신 이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에는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육신적인 축복. 예를 들면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물질 축복, 이 땅에서 출세하고 번영하고 이런 것들, 이것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세의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 많이 중요시하게 추구해요. 그러나 이것도 축복이지만은 더 귀한 축복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이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저 예를 들면은 이 영적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보다도 장차 하늘나라에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는 받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은 일시적인 축복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축복, 물론 그것도 좋죠. 귀하죠. 그러나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우리 축복을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보다도 영적으로 받는 신령한 축복, 사실 이 축복은 여러분들 다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주시는 축복도 부수적으로 우리가 또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즐거운 삶을 가지는 그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발전되지 않았던 구약 시대에는 좀 육신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계시가 완성된 이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축복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신약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축복을 더 중요해요. 바울 사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만약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마시. 항상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런 영적인 축복을 더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보다 더 축복,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말이지. 예. 이렇게 우리가 믿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자신을 나의 것으로 소유한 사람은 가장 부자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전에 내 방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신약세대 와서 보면은 예수님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주님 모시고 주님이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는 삶, 그 예수님을 내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내 안에 항상 계시는 주님이라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신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다 내 대신 책임져 주시고 다 행하여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공급 계속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보통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빠지면 안 되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대부분 이렇게 편지 쓸 때 그렇게 인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평강이 오는데 그와 그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금년 한 해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복은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고, 아버지 새해에도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자녀손들 또 이 인터넷 복음 방송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이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모든 사고와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더 풍성히 내려 주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